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3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거기에 박스에 보니까 법 제29조 1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보조원 X 하십시오. 보조원 X. 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자,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등. 등은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게 기본 윤리인데요. 이 중에서는 비밀 준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고 중개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요것은 판례로서만 인정됩니다. 판례로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문은 판례로서만 인정된다는 것. 기본서 13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승관주의 의무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밑줄 치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 즉,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사장만 비밀 지키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33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이법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치십시오.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면 비밀이라도 설명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부분 판례도 있긴 하는데요. 만약 살인사건 나던 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폐업하면 비밀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폐업해도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동그라미 1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우리 기본서 13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반의사불벌죄 나와 있죠?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하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를 문서로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요.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36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은 밑줄 치십시오.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시도지사는 X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요거는 암기해야 될 사항인데요.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일, 그 다음에 약, 이게 우리 그 기본서에는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9번 그 밖의 약정사항 순서를 좀 바꿨죠. 동그라미 9번에 그 밖의 약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5번에 있고요. 6번에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7번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8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9번은 여기에 그 밖의 약정 순서가 기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본서는 법조문 순서고요. 요거는 제 방식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136페이지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및 날인. 136페이지 맨 밑에 줄에 및 동그라미 하십시오. 및 또는 X입니다. 및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양가로 5번. 계약서는 세 번째 줄에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안됩니다. 양가로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다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계약서 위반하는 것,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5년 보존하기 전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먼저 잘리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존 의무는 없고 서명
날인 의무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9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지,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은 아닙니다. 자, 141페이지 확인 설명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밑줄 치십시오.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네 번째 줄 밑줄 치십시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번 줄에 보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확인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재장, 임대재장, 건축물재장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설명해야 될 사항 양가로 2번에 보면 9개가 있습니다. 9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 9개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가공. 자, 기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동그라미 1번 기본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예정 가액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괴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자, 그게 동그라미 6번에 바닥면 밑줄 쳐놨죠? 바닥면이 2021년에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하도록.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환경조건, 그 다음에 8번에 입지조건, 9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중개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십시오. 142페이지 매도 임대 의뢰인.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맨 마지막에 보니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설명하곤데 설명하거나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42페이지 3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인데요. 확인 설명서 작성은 동그라미 1번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밑줄 치십시오. 확인 설명은 미리 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가지고 세 번째 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조금 전에 계약서는 5년 보존이었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143페이지.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맨 밑에 그 표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비교를 해놨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144페이지 맨 밑에 5번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소유자 등의 확인. 그 위반 시 제재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자, 5번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는 개인 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다가 명문 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매도인에게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묻지 않고 바로 신분증 주세요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46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입니다. 자, 146페이지 맨 밑에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개시 의무. 개시 의무.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이게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우리 기본서는 사업자 등록이 5번에 있는데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암기하려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자격증은 있을 경우에만 게시하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야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없으면 게시할 수 없겠죠. 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7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148페이지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149페이지 양가로 3번 간판 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행운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이라는 것은 옥외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옥외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등록번호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사 명칭이 아니라 이거 외에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중개인이
북측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는데 부칙개공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광고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48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간판 철거 있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요. 지체 없이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이전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니언에 폐업 신고한 경우, 디귿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149페이지 맨 마지막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십시오.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대신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50페이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